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28차 지금 현재 제휴를 하고 있는 네, 28차 배우들입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그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28차 프로덕션이 지금 막공 주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 배우들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인사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좀 시간 괜찮으시죠? 네! 먼저 이제 이진우 배우와 서은지 그렇죠. 그래서 네, 차례대로 저희가 인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진우 배우부터 예. 안녕하세요. 수명과학의 이진우입니다. 제가 빨래라는 공연을 처음 나간 건 지금부터 10여 년 전쯤 여러분들과 같이 객석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공연을 봤고 생각나는데 공연을 끝나고 이제 공연을 나왔는데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감정이 막 저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하게 공연을 봐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제가 정말 존경하던 작품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순간순간들이. 그런데 사실은 부담도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빨래라는 공연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분들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그랬어가지고 부담도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애칭을 제가 좀 만들어서 혼자 부르는 연기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잘하고 싶고 왜냐면 제가 행여나 누가 될까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계시는 이제 형님들하고 안 오는데? 형님들하고 누나들하고 동생들이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고 연출님, 감독님들 그리고 컴퍼니 식구분들까지 옆에서 다 도와주시고 같이 고민해주시고 그래서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연기 생활을 하고 다른 작품들을 만났을 때 분명히 이제 흔들리는 시기가 올 거예요. 분명히 연기적으로 모르겠고 막 길을 잃고 헤매고 이러고 있을 때 꼭 빨래에서 이렇게 배웠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중심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공연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은지 배우입니다. 네. 본인이 인사. 네. 안녕하세요. 나영 역을 맡은 서은지입니다. 저도 진 오빠랑 같이 28차에 처음 들어와서 나영을 연기하게 됐는데요. 행복했고 제가 말을 잘 못해요. 행복했고 정말 진짜 언니 오빠들 같이 들어온 신무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한 16차부터 이제 28차까지 이제 쭉 계속 했었는데 28차 배우들을 만나면서 되게 너무 순수한 거예요. 배우들이 그래가지고 사실 연기 박사는 좀
역사님. 아, 이거 뭐. 네. 나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정말 친하게 너무 잘 지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게 막공주라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저희가 8개월을 했거든요. 다 지내면서. 벌써 지금 이 막공주라고 이런 너무 아쉬움이 있고. 네. 그리고 참 너무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음에 또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참 요즘에 제가 되게 좀 자부심을 느껴요. 네. 이렇게 관객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많이 채워주시고 항상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정말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네. 저희 이제 생수통 배달하시는 그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항상 대한민국 모든 생수통을 배달하시는데 항상 이 공연장은 사람 정말 많다. 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그러면서 저희가 앞으로 정말 더 연기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빨래가 28차가 아니라 29차 네, 앞으로도 계속 쭉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내일 공연이 있어서 네,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